금주의 암호화폐 소식을 전하는 디센터 단신 뉴스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35조 6천억 캐시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2주간 상승폭은 14%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5월 22%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이는 이더리움의 채굴이 중단되자 채굴 수요가 비트코인에 몰린 이유로 풀이됩니다. 채굴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채굴자 매도 압력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음 뉴스입니다. 구글 클라우드가 내년부터 서비스 결제 수단을 가상화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클라우드 업체 가운데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로 인해 업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 11일 구글 클라우드는 연례기술 컨퍼런스에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제휴를 통해 본 업그레이드를 준비했다며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최첨단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